자, 그래서 또한 백인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우리 흑인의 자유와 단단히 엮여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인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폭력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정리하면 일단은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들, 얘네 이거 인권운동 인정 안 해주면 안정도 평온도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불안감 강조하는 거니까, 그쵸? 감성적 설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조했던 게 무슨 운동하자? 비폭력 운동하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걸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맹세합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자, 여기부터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박스 해볼게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이 흑인이 계속돼서, 자, 여기 부분은 연필로, 얘는 이렇게 크게 네모박스 하고, 얘는 이렇게 가로 해서 네모박스 할게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건 경찰의 만행이 흑인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한, 이라고 얘기했어요. 희생되는 한, 여기 부분이 잘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차별 사례거든요. 흑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일단 어떤 거야? 경찰의 만행에 희생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첫 번째 사례, 만행에 흑인이 희생돼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행하다 지쳐, 여기 부분 가로올게. 여행하다가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고속도로 근처 모텔이나 도심 속 호텔 수락에 누일 수 없는 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흑인이라서. 그래서 지금 숙소를 정할 때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숙소 이용을 거절당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사할 곳이 작은 빈민가에서 큰 빈민가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한. 무슨 뜻이냐면 빈민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차별사항. 뭐냐면 마음대로 이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해. 자,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에 자존심을 짓밟히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한, 백인 전용이니까 여기 흑인이 갈수 없지. 출입 제한을 당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족할 수 없어요. 미시시피에 사는 흑인이 투표를 할수 없고, 뉴욕에 사는 흑인이 투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라고 돼 있죠? 그건 뭐야?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네요. 그죠? 차별사.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아니,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길게 네모. 어디서부터? 페이지 전페이지죠? 74쪽에 차마부터 여기까지. 일단, 크게 가로 열어놨고요. 세부 내용으로 어떤 차별들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교과서 날개 3번, 요거 구체적으로 표현한 까닭, 차별, 요거 한번 볼게요. 왜 그런 거냐면, 1번, 첫 번째, 차별 당하는, 그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치? 차별 당하는 상황을 명확히 제시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라.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청중의 동정심과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나왔네요. 여기 부분에. 그지? 여기 부분에 설득 전략이 나왔네. 설득 전략. 일단은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한 거냐면, 불평등한 현실, 차별받는 사례를 제시했죠. 그지? 설득 전략. 뭐냐? 간단하게 쓰면 차별받는 사례를 제시해서, 그지? 청중의 동정심, 분노를 유발하는 것. 감정을 건드리니까 무슨 적 설득? 그쵸?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유별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지? 여기 반복된 표현. 여기 쓸데 없으면 여기 밑에다 계속 나열했습니다. 여기다가 반복된 표현 쓸게요. 효과. 그럼 뭐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할 거야? 계속 투쟁할 거야. 그지?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그죠? 공정함이 힘찬 흐름이 될 때. 자, 말이 막 어려워요. 비유를 써가지고. 자, 어떤 때야? 그렇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 그죠? 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 그죠? 자,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거다. 자, 계속 투쟁을 이어갈 거다. 여러분 중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이것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좁은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흑인 인권운동하다. 그지? 감옥에서 막 나왔다. 감옥에 막 나왔다. 그지? 왜냐면 인권운동하다가 잡혀간 거야. 자. 자유를 추구하면 박해를 당하고 경찰의 만행에 시달려. 여기 있어요. 여기 지울게요. 경찰의 만행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권운동 하다가 힘겨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응? 여러분은 온갖 어려움을 겪은 베테랑이십니다. 이유 없이 고통받더라도 언젠가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자, 여기 니은별표 할게요. 미시피시로 돌아가십시오. 미시피시 네모 할게요. 엘라베마르, 사우스 캐롤라니아로 돌아가십시오.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세요. 빈민가로, 흑인 거주지로. 자, 이게 공통점. 이 지역의 공통점 뭐예요? 흑인 거주지. 흑인 거주지. 그럼 뭐야?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지역이에요. 흑인 거주지예요. 이 화살표로 다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차별이 심한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래. 그럼 니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니은의 의미. 니네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 거기서 뭐를 해? 그치? 인권운동을 이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의 터전에서 인권운동을 이어가라는 의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가 반복되네요. 자, 주장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젠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거는. 그치? 반드시 변할 거라는 걸 명심해라. 그럼 무슨 뜻이야?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지?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낙관적 태도,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란 얘기지. 자, 그래서 거부당하는 많은 차별에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감성적 설득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바꿀게요. 거의 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시면 동지 여러분, 청중을 동지 여러분이라고 얘기한 거죠.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에서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 자,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뭐라. 차별받는다고 너무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역시 또 계속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가로열어볼게요. 비록부터 나에게는 꿈이 있다. 여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반복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